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핫이슈의 핵심과 그 이면을 짚어보는 소종섭의 백브리핑입니다. 저는 아시아경제 정치사회 매니징 에디터 맡고 있는 소종섭입니다.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7일부터 시작이 됐죠. 근데 시작부터 정책국감, 민생국감 이런 얘기는 없고 무한 정쟁을 여야가 벌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시작하고 나서 들려오는 말이 뭐 김건희, 이재명 이런 말만 들려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22대 첫 국감, 여야의 공세 포인트가 어떤지 이런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국회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차장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자, 22대 첫 국감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 국감 언제부터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종합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어제죠. 7일부터 국감은 시작됐고요.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일반 기관감사는 24일까지 진행되고 25일부터는 종합감사가 있고요. 이후에는 뭐 여가위, 정보위, 운영위처럼 국회의원들이 겸직한 경직 상임위들이 국감 진행돼서 11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피감기관은 802곳이고요. 이번에 지금 뭐 11월 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22대 국회에 들어서 첫 번째 국감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야당의 공세 이런 것이 좀 날카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국감의 어떤 성격이라고 할까? 이런 그 규정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제가 어제 그 국감이 첫날 진행됐었을 때 네. 언제 끝났는지 시간들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네. 그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새벽 2시까지 했었고 대부분 다 국감이 한 밤 11시까지는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밤에서 국회를 바라본다면은 국회가 환한 모습을 보일 것 같긴 한데요. 보면 특히 여당이나 야당 모두 다 이렇게 정책 국감을 표방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좀 약간 그 공세적인 측면이 좀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은 이번에 국감을 김건희 국감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번에 지구 끝까지 가서 책임을 묻고 끝장낸다는 각오 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장 국감 이렇게 표방하고 있고요. 네네. 여당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민생 국감, 정책 국감 얘기하는데 일단 대응 포인트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국감을 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 정국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국감이다 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쨌든 국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절망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을 텐데 국정감사도 여야의 무한 대결, 무한 정쟁 이 좀 반복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시각이 벌써부터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야당은 김건희 의혹을 전면화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국감만 보면은 거의 국감이 뭐 김건희 여사 관련 국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법사위에서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왜 이렇게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건 처리에 관한 문제를 좀 지적하겠다고 했고 네. 정무위 같은 경우에는 일명 명품백 논란이라고 하죠. 이렇게 권익위원회에서 이권을 종결 처리했는데 이권을 좀 다루려고 하고 있고 네. 교육위에서도 김 여사 논문 표절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상임위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이 김건희 여사의 의혹 관련된 부분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그것을 다 들고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야당에서 이렇게 김건희 의혹을 초반부터 전면화하고 있는 이런 이유, 노림수 이런 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런 국감에서, 그러니까 사실 행정부나 아니면 정부 전체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하는 국감에서 특정인이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거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네. 보면은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년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국정농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이제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전면화하는 그러한 하나의 장으로 국정감사를 지금 활용하려는 노림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또 어떻게 이제 펼쳐질지 그 문제 조금 이따가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의혹으로 그의 또 김건희 의혹에 맞서서 이재명 대표 의혹으로 맞불을 놓는 그런 흐름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당도 맞불을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그다음에 좀 더 덧붙인다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여러 건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재판들 관련해서 이렇게 좀 재판이 늦게 진행되고 있다. 재판 관련해 갖고 문제를 좀 많이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는 그 김정숙 여사의 과거
타지마할 저기 뉴욕을 방문했던 뭐 그건 관련해 가지고 황제 의전 논란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좀 많이 제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어제였죠 문체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인 문다혜 씨 관련해 가지고 네. 책값이 디자인 값으로 좀 금액이 책정된 거 관련해서 과다 책정된 거 아니냐 해서 이런 관련 문제들을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야당은 김건희 의혹, 여당은 이재명 대표 의혹 플러스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의혹 이런 걸로 이제 서로 맞부딪히고 있는 초반 국정감사의 판세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야당이 제기하는 김건희 의혹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부분 좀 나 차장이 알기 쉽게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게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는 갑자기 어제 오늘 집중된 것들은 관저 관련된 문제를 좀 많이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과거 후원했던 코바나 콘텐츠,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사로 알려진 21그램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대통령 관저 관련해서 공사를 수주했는데요. 네. 뭐 대통령 관저라면 당연히 국가 중요 시설인데 이 업체가 좀 그게 합당한 자격을 갖춘 업체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인테리어 업체인데 네. 뭐 구조 변경 등을 할 수 있는 뭐 자격 등도 갖추지 않는 업체인데 이런 업체가 어떻게 그런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수주했냐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게 이 건을 결정하는 거에서 수의계약 형식이 결정됐는데 네. 과연 그럼 누가 추천을 했느냐의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행안위하고 국토위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었는데요. 네.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공사 담당했던 업체들 대표들을 갖다가 동행명령장을 발표해가지고 야당 간사 등 해가지고 의원 3명이 직접 방문해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는 시도도 하기도 했었고요. 이게 어쨌든 야당 의원들이 뭐 어제 보니까 그 21g의 성수동 사무실 거기까지 직접 그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데까지 동행해서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이 관저 공사 불법 특혜 의혹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맥락을 하나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동안에 또 제기된 다른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 관련해 또 이렇게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여러 곡이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네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관련해가지고 그 이번에 공청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동안 쭉 줄곧 제기됐던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는 사건이 지연 처리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네. 대선 전부터 제기됐던 논문 표절 의혹 관련해가지고 네. 그 문제도 여전히 국감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 예,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뭐 논문 표절 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 관저 얘기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뭐 표절 이런 건 사실 뭐 제기된 내가 어제 오늘 일 아니고 최근에 좀 핫하게 제기되는 것은 이 공천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최근에 이른바 그 명태균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 이런 것과 결부돼서 이 문제가 상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좀 어떤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야당은 뭐 그동안에 이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저기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이번에는 상설특검법을 활용해서 김 여사를 조사하겠다. 뭐 이런 방침이 오늘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그 특검법 관련해서 여러 법안들이 제출되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는 다시 재결되지 못해서 이렇게 돌아온 형태가 됐는데요. 이번에 야당이 조금 다른 방식을 접근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규칙을 바꿔가지고 네. 상설특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당에서 후보 추천권을 갖지 못한 형태로 국회 규칙을 바꾸고 그 네. 저기 주류가 아닌 약간 그 지류에 해당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권을 수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해 보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식으로 이제 야당이 상설특검법을 활용할 경우에 실제적으로 김건희 사를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법 관련해서도 좀 개정 절차가 좀 필요하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운영위 차원에서는 국회 규칙이 바뀌어야 하고 또 그 법사위 차원에서는 이게 이권 처리돼야 하는데 물론 야당이 강행 처리를 한다면 할 수 있지만은 꽤 마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뭐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강행 처리를 해서 한다고 해도 그것이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다시 이제 부메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게
여야가 합의 처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또 후폭풍이 닥칠 그럴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당은 이런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한 좀 시간 끌기가 지나치다. 뭐 이걸 또 계기로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공세를 좀 펼치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관련된 재판의 경우에는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1심 같은 경우에는 공소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가 있는지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러니까 거의 1년 내에 재판이 다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재판이 지금 1심 재판이 이제 799일 만에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관련해가지고,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이고 해서 네. 여러 가지 특혜가 작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야당은 뭐 위증죄의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사안인데 수사를 들어갔다. 그리고 선거 공직선거 관련해서 2년을 구형한 거에 대해서도 다른 판례에 비해서 너무 과중하다 이런 얘기들이 국감장에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또 위증 혐의 관련해서 다음 달 두 개의 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될지도 이 뭐 국정감사와 맞물려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국감이 민생국감, 정책국감보다는 이 무한 정쟁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 기자들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는 사실 국감 전 단계에서도 많이 거론됐었는데요. 그러니까 보좌진이나 국회 기자들 사이에서도 어차피 김건희 국감이 될 텐데 뭐 이렇게 다른 게 있겠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했었고요. 거기서 우려가 있었고요. 네. 저는 좀 주목할 게 이번 관련해가지고 야당이 보이는 좀 결기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끼는 대목이 있는데요. 아하. 첫 번째는 이게 그 어제였죠. 그러니까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해서 이렇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죠. 지금 현재 지금 직무가 정지된 됐죠. 예.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지금 그 동행명령장을 발부해가지고 소환하겠다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국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첫날부터 이렇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좀 예사롭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그 6일날이었죠. 저기 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간담회를 했었는데 네. 이 자리에서 국감을 앞둔 자리에서 상설특검법에 대한 이렇게 방침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 외에도 국회에서 청문회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에서 있었을 때 뭐 증언감정법 위반 등이 있었을 경우에는 상설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동행명령장의 이렇게 효과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특검이란 방식으로 해서 그 특검의 수사란 방식으로 이렇게 보완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국정감사를 이번 감사를 대단히 강도 높게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를 쥐고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어떤 자세가 남다르다, 결기가 좀 엿보인다, 이런 얘기 해줬고요.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이렇게 본다면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들 이런 것들을 전면화하고 있는 이러한 배경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그러한 전략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6일날 강화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말도 예사롭고 원래 그동안 이 대표가 탄핵이나 이런 관련돼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발언 등에 대해서 되게 극도로 자제해왔던 것에 비하면은 좀 달라진 기조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당에서 이 문제를 아예 어떤 면에서는 야당보다 여당이 더 공공연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탄핵을 위한 빌드업을 지금 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제기하고 있는데 네. 이번 국감 역시 특히 김 여사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는 거는 과거 최순실 사건 때와 유사한 형태로 국정농단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이나 우려 이런 것들을 좀 더 자극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향후에 전국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도 여야의 대결이 가팔랐지만 이번 국정감사 초입부터 아주 지금 강하게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국회 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함께 22대 국회 첫 국감에 지금 격돌하고 있는 여야의 모습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차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